파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이빙 할 때는 물이 안 무서운데 조그마한 배 여러 명이 타고 있으니까 지금 파도가 잔잔하진 않거든요. 어이 겁나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배가 요동칩니다. 아, 살짝 완전 뭐야? 아, 배 디스펙트 같아요. 배다. 오, 아, 이게 파도가. 오 마이 갓. 아주 짜릿했습니다. 아까 보셨죠? 이렇게 된 게 뭐 바이킹을 타고 한라산 국립공원을 뭐 해금강 이런 데 막 본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주 좋네요. 근데 너무 좀 짧은 것 같아. 블루그라토는 몰타에서도 전 세계의 다이버들이 손에 꼽는 다이빙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아, 이제 난파선에 선수 부분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평균 수심 30m. 바다 깊숙한 곳에 100m가 넘는 길이의 거대 난파선이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While diving is nice. You have a lot of wrecks and caves. Not that much fish life, but it's nice. It's really good. It's really good. Here there's a shipwreck down to 30 meters more or less. It's really nice.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몰타. 그 환경이 내심 부러웠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집 앞에 있는 바다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냥 쉽게 그냥 다이빙을 그냥 즐기는 그냥. 부러워요. 아, 한국에 이 정도가 있으면 저는 매일매일 그냥 물속에 섰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지중해, 그 거대한 바다에 다시 몸을 던집니다. 맑게 탁 트인 시야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곧이어 거대한 난파선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배는 처참하게 두동강에 난 상태였습니다. 배 이름은 엘파로드. 한때는 잘 나가던 유조선이었으나 1995년 보수 작업 도중 일어난 가스 폭발 사건 이후 이곳에 침수되었다고 합니다. 다이빙의 가장 큰 매력은 진정한 3차원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건데요. 걷기 힘든 계단이나 복잡한 구조의 건축물들도 물속에선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난파선은 비교적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길이 115m, 무게가 만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 때문에 보통 한 번의 다이빙으로는 다 보기 힘든 코스라고 합니다. 한때 전 세계를 돌며 석유를 운반하던 엘파로드.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을 뒤관 채
배는 더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자연과 하나가 된 듯 뼛속까지 전해지는 이 청량감. 이 기분을 느끼려고 매번 바다에 뛰어드나 봅니다. 난파선이 시야가 깨끗하니까 위에서도 아주 잘 보이고요. 난파선 속에 어떤 생물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뭐 나름 좀 웅장한 맛이 있었습니다. 다이빙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스스럼 없이 좋은 친구가 되고,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서 자신들만의 전통과 문화를 고집스럽게 지켜나가는 나라, 몰타. 하늘도, 바람도, 시간도 모든 것이 천천히 흘러가는 그곳. 벌써 몰타가 그립습니다.